신재생이 좀 잘 안 될 때 그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스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스왈 하나씩 먹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가스는 아니지만 먹죠. 동화제약 가스활 아, 동화약품에서 나온 예전에 가스활명수 부채표 다른 분위기구나. 네. 부채표 가스활명수 말 이제는 가스활입니다. 아, 이 가스의 맛은 먹어도 이게 중독성이 좀 있어요. 이방 맥이네 이제 막 이제 여의도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가스활 정말 아 온몸에 그래, 가스 이 맛이야. 가스가 충전되는 이 느낌 이제는 LPG 충전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스활로 잔뜩 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죠. 오늘은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또 무한 경쟁이 어떻게 될지 우리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는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보다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세미 프로 김덕진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3프로 TV한테 철저히 김세미. 철저히 버림받았다가 한 3개월 만에 사무실 바꾸셨다고 불러주셔서 네네네 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예전에 정영진 그 정프로님하고 빅사이즈 할 때는 그래도 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쩌리 취급을 안 당했었던 것 같은데 정프로님이 빠지니까 역시나 이제 김세미 이제 전세미 둘이서 열심히 하다가 네. 네. 대표님이 이제 보필을 받을 땐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대표님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옆에서 그냥 아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까불거렸는데 네. 그래서 네. 이 동아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썩은 동아줄인지 튼튼한 동아줄인지를 그러니까요.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앞으로 좀 잘 잡고 네. 잡을 수 있도록 네.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과 함께 네. 이제 아이폰 그리고 또 갤럭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네. 이다솔 부장님은 뭐 쓰세요? 아이폰이에요, 갤럭시예요? 저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네. 저는 작년에 5G 모델 나올 때 12. 네, 바꿨습니다. 네. 아이폰 프로. 네, 네. 12 프로죠. 네. 네. 저도 아이폰입니다. 우리 네. 부장님은?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 오 G플립. 예. 3? 예,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 이 정도는 갖고 와야 그래도 오랜만에 좀 출연했다. 이 정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접히는 이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멋있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요. 네. 솔직히 오늘 제가 그 뭐야 이거 방송이 안 잡혔으면 저는 오늘 애플 발표 안 봤을 겁니다. 예, 기대가 없었구나.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안 봤느냐? 안 봐도요. 사게 돼 있어요. 아이폰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폰이 그 락인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한번 네. 들어가면 거기서 잘 벗어나기 힘든 게 좀 있죠. 그렇죠. 늪 그냥.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 네. 서비스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예전으로 치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출시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혁신. 네, 그래서 뭐 혁신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렇게 되느냐. 근데 이제 저는 스마트폰을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 생활에 같이 있는 존재죠. 그러면서 또 없으면 안 되지만 또 이것이 한 우리가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되게 과시하는 용이었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폰을 샀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아이폰이면 이게 우리가 그냥 아이폰 쓰네.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 스마트폰 안을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 샀어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중요한 반응을 하나 봤죠. 제가 이걸 딱 드니까 네? 우와 하면서 막 그랬죠. 왜냐면 이게 못 보던 거잖아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국산차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산차 풀옵션 살래? 아니면 이제 해외차 이게 뭐냐면 외국차 외제차 깡통 살래?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너는 승차감을 좋아하면 국산차를 사고 하차감을 좋아하면 이제 깡통 외제차를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봤을 때 우아하는 포인트로 스마트폰을 사던 시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 아니면 나와 함께 할 때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깰 수 있는 수준의 뭔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깰 수 있는 수준이 폴더나 네. 플립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건 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와우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무슨 선택? 내가 일로 옮겨가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락인 됐던 걸 다 풀어야 돼요. 근데 락인 됐을 걸 풀었을 때 가장 큰 게 돈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돈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네? 앱을 무료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료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관련된 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의 유료로 아이템을 1, 2년도 아니고 아이폰을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써오신 분들이다. 그럼 10년 동안 누적된 상당히 앱 비용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갤럭시로 갈아타는 순간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플의 역시 제일 무서운 점은 네? 스마트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 맥북이나 맥북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맥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아이패드 같은 거가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 연동돼 있는 생태계 안에서 스마트폰은 그 기계들 중에 하나이고 나랑 가까이 있지만 내가 집에 가면 또 다른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모든 거를 깰 정도로 얘가 진짜 매력적이냐?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디바이스의 차이가 아니라 네. 우리의 누적돼 있는 경험이 생태계를 갈아탈 거냐. 그렇죠. 누적돼 있는 생태계를 깰 만큼이냐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걸 살 건데 네. 세컨폰으로 쓸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 생태계에 너무 많은 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세컨폰으로 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삼성이 지금 최근에 취하는 전략도 비슷한데 다른 데보다 특히나 이 플립 같은 경우는 10대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립이 네. 아니 여성분들, 성인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렇죠. 이제 성인분들이나 10대, 왜냐하면 더 젊은 쪽. 왜냐하면 이 경험이 누적이 덜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여러 기계를 쓰지 않고 그냥 아이폰을 좀 예뻤던 이유로 가볍게 썼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은 포인트죠. 지플립이. 네, 특히나 이제 그 여성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SNS에 보면 폰꾸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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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민다. 폰꾸. 네. 폰꾸. 네. 아, 네. 네. 맞아요. 처음 듣는 단어신가 봐요. 네, 폰은 처음 들어봤어요. 폰꾸 정도는 좀 그러니까 예쁘게 꾸민다 이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폰꾸라는 게 유행하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대부분 폰꾸를 뭘로 하느냐, 이 플립으로 합니다. 플립으로. 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났을 때 새로운 모습이어야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 폰꾸라고 하는 키워드, 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역시도 이제 이 디바이스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반응도 좋죠. 근데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어떠한 그들의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혹은 여기에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네. 빠지지 않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걸 보면 네. 인스타에서 사실 이제 자기 과시욕을 가장 잘 좀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인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뭐 여성들 같은 경우 더 그러실 텐데. 과거 인스타 사진들 보면 하여튼 뭐 셀카를 이렇게 거울대고 이제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그때 하여튼 아이폰 뒷면에 애플 마크를 교묘하게 하여튼 다 보이게 손가락을 네.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다 보이게 찍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은연중에 나는 애플폰 쓰는 사람 요걸 이제 좀 보이는 건데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제 가끔 인스타 들어가서 좀 보다 보면 요 플립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약간 접어서 이렇게 좀 네. 찍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확실히 지금 트렌드에서 약간의 좀 균열 아이폰 절대 강자에서 균열은 좀 온 것 같다. 정말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나 뭐 5, 6년 전에 보면 딱 이제 올라오는 사진이 그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피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살짝 나오는 딱 그 사진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뭐 이런 이제 사진이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립이나 특히나 이제 폴드 같은 경우, 특히 플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셀카나 내가 만약에 틱톡 혹은 인스타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일단 이게 이렇게 되니까 카메라를 찍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도 찍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혼자, 찍거나 혼자랑 그만 좀 하시고요. 아, 예. 이거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요한 네. 거는 신상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만큼 네. 그 어떤 디바이스의 사용 용도나 이제 네.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죠? 폴드 시리즈이지 않습니까? 이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말 삼성이 이를 갈고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실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혹시 이 용어를 기억하시고 있는데
패블릿이라고 하는 용어가 잠깐 뜬 적이 있어요. 패블릿? 네, 패블릿. 아, 그 노트 시리즈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노트보다 더 초창기에 이제 좀 스마트폰이 큰 것들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패블릿이 뭐냐면, 폰과 태블릿의 합성어였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모양을 이제 꿈꾸면서 노트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갔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이 폴드 써보신 분들은 얘기하시는 게 정말로 이제 태블릿처럼 이 한 대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OS 특히나 이제 오피스 계열의 앱들이 있잖아요. 앱이 동작하는 게 약간 스마트폰의 느낌보다는 노트북의 네.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가장 이 기존과 이제 가장 다른 기존 네. 폴드 시리즈와 이번에 나온 폴드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접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가로 이건 이제 이렇게 접히죠 세로로 접혀 있을 때 첫 앞에 나오는 액정이 안에 있는 액정하고 똑같은 스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스마트폰 전화할 때는 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 앞에 있던 액정이 네네. 안에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하려면 무조건 열어야 됐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는 앞에 있는 액정이 열었을 때 액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통화나 문자나 스마트폰 할 때는 안 열고 네. 그럼 여는 건 언제냐? 정말 그런 생산성 있는 노트북의 작업 혹은 하드코어한 게임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멀티 디스플레이로서의 듀얼 모니터 기능을 쓰는 이쪽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한 대로 모든 걸 하게 하는 특히나 뭐 대표님들 같은 이제 CEO 라인업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 폰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무겁거든요. 그래도 근데 무거운데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무슨 분들이냐? 내가 자동차에서 기사분이 앞에서 운전을 해주고 뒤에서 딱 앉아서 이러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미지에 상당히 잘 맞는 네, 그런 폰이다라고도 네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면에서는 확실히 이번에 그 플립이나 네, 폴더 시리즈들이 이제 좀 눈을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폰과 삼성이 모두 다 후속작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뭐 기능적으로 좀 개선됐다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부품인데 이번에 채용됐다거나 이랬던 부분들은 어떤 별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략적인 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그 애플 어제 이제 발표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검색하면 대부분 나올 텐데 저는 라인업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하고 이런 걸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플 이번 13 시리즈의 네. 가격하고 라인업. 네. 라인업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업이 똑같은데 그 라인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식하고 좀 나는 기존 이제 삼성과 비교를 했을 때 애플의 라인업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폴드나 플립이 나오면서 좀 그 전략이 다르긴 해요. 보통 플래그십 폰이 나옵니다. 플래그십 폰이 나오면 S20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네. 나오죠. 그럼 비슷한 시기에 아주 저가형의 그 제품이 비슷한 시기에 나와요. A시리즈나 네, 뭐 그런 뭐 거죠. M시리즈. 네, 근데 그거는 스펙이 상당히 떨어지죠. 네. 근데 가격은 엄청 쌉니다. 네. 근데 신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비싼 거나 싼 것 중에 골라라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비싼 종류로만 일단 내놔요. 그리고 싼 종류는 내봤자 한 개 정도만 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만 예를 들면 지금 13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3이 나왔을 때 10이나 11을 엄청 싸게 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때 할인합니다. 그러니까 13을 낼 때 12와 11의 가격을 할인을 해서 같이 내놓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신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와서 좋긴 하지만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갤럭시 같은 경우는 A 시리즈를 사면 아무리 A 시리즈가 최근에 나왔어도 S 시리즈를 한 두 단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S20이 나왔다? 그럼 S18 뭐 이런 게 뭐 그냥 상상을 해서 S18 두 단계 전에 플래그십 모델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아니면 몇 개는 오히려 스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샀는데도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애플의 전략을 보면 완전히 13이 나오고 넌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전 모델과 전전 모델 좋은 모델을 아주 싸게 줄게. 그러니까 그거 써. 라고 하는 라인업인 거죠. 그 13 발표하면서 12나 11 가격도 발표를 하나요? 네, 가격 할인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스토어에 가보시면 네. 보통 이제 애플 스토어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할인돼서 같이 나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네. 아이패드도 비슷한 전략이고요. 애플워치도 비슷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상 라인업을 저가형까지 여러 개를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네. 새로운 제품들을 플래그십으로 만들면서 기존 플래그십들을 할인하는 전략. 이렇게 하니까 결국엔 누가 사든 어쨌든 세대가 떨어질 뿐이지 네. 만족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어쨌든 1년 전에는 최고폰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가는. 이른바 여기는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만 계속 파는데 네. 좀 지난 걸 좀 싸게 팔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 플래그십 내놓고 좀 저렴한 저가 모델 같이 내놔서 네. 둘 중에 고르세요 뭐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신상이 나왔다고 쳐서 저가형이 나와도 나 신상이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 외관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이런 플립 같은 거 빼고는 네. 그러면은 올해 나온 폰이든 작년에 나온 폰이든 이게 꼭 신상이라고 해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능이 좀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저가형 폰은 내가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스펙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가격이니까 당연히 스펙이 좋을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는 고가였다가 이제 한 세대 밀려서 이른바 뭐 재고 처리라고 얘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폰들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업이 많은 하드웨어 종류를 많이 만들지 않고도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라인업을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게 구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나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아이폰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한테 아이폰을 사줘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전전 모델 뭐 이런 걸 산다는. 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새 거 안 사주고도 아이폰 라인업에 들어오는데.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는 그럼 이들은 저희는 그나마 20대 이후 30대 이후에 애플에 대한 경험이 쌓였잖아요. 10대부터 막 쌓이니까. 그렇죠. 이들은 10대부터 쌓이면 이들은 이제 나중에 돈 벌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고 모델로 최신폰을 사겠다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이번 네. 애플 이벤트 같은 경우가 좀 제 기준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네. 이제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는 항상 최대 투자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몇 달 전부터 네. 이렇게 이렇게 기능이 나와서 이러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아. 좋아질 거다. 계속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 예, 이런 예측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그 대만에 엄청 유명하신 아이폰 관련 애널리스트가 계시는데 그분은 뭐 이미 회사가 발표하지도 않은 도면들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레포팅을 하고 막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아이폰 시리즈의 신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혁신이 거의 대부분 카메라에서 왔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뭐 줌이 늘어난다거나, 아주 뭐 화소가 늘어난다거나, 네.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계속 카메라 경쟁을 몇 년 동안 해왔어서 보통 이제 그 출시 이벤트에 카메라 관련 업체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구나. 주식 시장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네. 요번에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네. 그 애플에 납품하는 뭐 대표적으로 막 LG 이노텍 같은 이제 카메라 벤더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이벤트 기간 동안 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내놓은 어떤 뭐 적어도 카메라 쪽에서의 기능은 네. 좀 전작과 크게 개선은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매출이라는 게 Q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단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보통 벤더들의 단가는 새로운 스펙의 제품으로 교체될 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아이폰 이벤트에서는 그 애플 벤더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기능이 올라가면서 내 납품 단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네. 반면에 그 폴더블 관련 주주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출시 이후에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처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잘 나왔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중국에서 뭐 분위기 좋다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네. 그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에는 폴더블 관련주가 조금 더 강했었고 아이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밋밋했던 게 좀 주식 관점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폰에 이제 아까 제가 라인업 얘기 드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좀 전략에서 가격 전략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로 아이폰을 쓰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들이 되게 기묘하게 살 이유들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또 전략 중에 네네.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자체가 혁신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더 이상 저는 혁신이란 말을 좀 쓰기 싫고요. 기존하고 다르게 카메라가 커졌습니다. 커졌어요? 네. 커졌다는 12보다 게, 커졌어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이 우리가 이제 이 카툭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네. 이거 네.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전보다 카툭티가 더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이게 어떠한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경쟁을 어디로 가져간 거냐? 촬영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단순히 셀카를 찍는 용이 아니라 촬영 장비를 대체하는. 네, 맞습니다. 촬영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림을 이번에 그린 겁니다.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아이폰의 가장 최고 모델이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200만 원이 넘어요. 그냥 200만 원 넘고 아, 그다음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 네, 13 네. 프로가 217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 같은 경우도 가장 비싼 모델이 200만 원, 203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일단 용량이 1TB까지 커졌어요. 제일 큰 용량이. 그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56기가 뭐 네, 256, 512가 나오죠. 네. 근데 이번에 1테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테라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영상 기능이 좋아지면서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진 문서는 도저히 1테라는 채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미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애플은 아시겠지만 애플은 항상 완전한 신 기술이 아니라 최적화된 기술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술을 내놨다라는 건 그 스마트폰에서 잘 쓸 수 있게 최적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나온 기술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이게 이미 갤럭시에는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키면 네. 이제 카메라의 피사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으로 포커스가 조절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가 DSLR 여기 있지만 오토포커스, 포커스를 심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뒤에 배경은 다 날리고 앞에 사람만 집중하는 아웃포커싱. 네, 아웃포커싱. 네. 근데 그 아웃포커싱 정보까지 이번에는 영상이 같이 들어가요. 사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네. 예를 들면 정프로한테 포커스를 주고 찍었는데 그거를 사진 앱에서 정프로 쪽에 포커스를 날리고 네. 제 쪽에 포커스를 주게도 영상이 편집이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 한 대로 정말로 네. 우리가 말하는 아마추어 영상 혹은 뭐 프로 영화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가장 큰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맥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코덱을 하나 새로운 걸 좀 지원을 하는데 그 코덱이 뭐냐면 이미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나 애플 맥으로 편집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맥에서 이미 많이 쓰는 코덱입니다. 근데 그 코덱이 아이폰 맥스에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아이폰 맥스로 뭔가를 찍고 나서 그다음에 맥북으로 편집한다고 하면 굳이 큰 영화 장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대신에 너가 이거를 정말로 프로나 프로 맥스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양까지 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렴한 모델이지만 가격이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그거 역시도 똑같은 가격인데 기본 용량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는 64기가가 기본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이걸 128기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면 가격이 옛날보다 6, 7만 원씩 조금씩 더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네. 510이나 1테라로 가면 더 비싸지만 기본 용량을 썼을 때 가장 기본을 썼을 때는 예전보다 우리가 용량도 더 주는데 가격은 그대로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네. 많은 분들이 뭐 애플 광고하러 나왔냐고 그러는데 한 10분 전에는 또 삼성 분 얘기할 때 삼성 직원이냐고 그래. 감사합니다. 두 개 다 장점을 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삼성에서 이런 분을 직원으로 뽑지 않습니다. 네. 자, 하던 얘기 계속 네. 이어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네. 단순히 기계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에 이제 속속되어 있는 OS나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반절시킬 만한 카드들이 이제는 변화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플이 지금 뭐 잠깐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애플이 뭐 이렇게 극적인 상승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분명히 스펙은 내놨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싶고요. 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계속 이제 폰 얘기만 하니까 그러셔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쓰는 전략이 이 애플 보고 딱 그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구독 모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좀 더 옵셔널한 것들을 마치 우리가 앱에서 소프트웨어 사면은 네. 그 기능을 추가해 주잖아요. 자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내가 기본 그 테슬라에 있던 거에다가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특정 기능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테슬라 그 차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기능은
기존에 샀던 사람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자율주행 기능이 나왔습니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럼 내가 현대로 넘어가려면 일단은 내가 투자했었던 앱 같은 그 50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플랫폼과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결합됐을 때의 네. 가장 강력한 점인데 파괴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네. 거기다가 만약에 테슬라가 그다음 예를 들면 그다음 자동차에도 호환되는 다양한 액세서리라든지 혹은 뭐 테슬라를만을 위한 커스텀된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에서 네. 바로 연동될 수 있는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현대차가 내가 뭔가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자동차 대 자동차로 붙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패키지 대 우리 기술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 더 이상 혁신과 상관없이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관련된 부품 회사들 뭐 이 생태계 무리들 여기랑 우리나라 이제 애플 납품 많이 하죠. 애플에 이제 부품들 많이 하잖아요. 카메라부터 네. 등등 이쪽 시장이랑 어디가 좀 큰 편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둘 다 전 세계 원탑을 다투는 판매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양사가 뭐 어디가 더 크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카메라나 이런 뭐 부품 벤더들도 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과점화가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부품 벤더들이 예전에는 뭐 진짜 뭐 열댓 개 업체들이 서로 경쟁했다고 네. 하면 이제 그 세트 업체 입장에서도 내 제품을 더 많이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위주로 재편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이 핸드폰 업체들이 이제 조금 뭐 판매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오히려 부품 업체의 개수 자체도 네. 좀 줄고 있어서 딱히 어느 라인에 붙는다기보다 그냥 자체적으로 업계 내에서 생존할 수 있냐의 네. 여부가 좀 커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우리가 뭐 애플도 물론 이제 우리가 네. 주식으로 살 수가 있고 삼성전자도 살 수 있지만 이 애플에서도 아이폰이 판매액 비중을 따져보면 전체 애플의 매출 중에 이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사실 뭐 갤럭시 판매 그 금액 자체는 비중으로 따지면 아마 애플보다 아마 더 적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 폰이 좋냐 저 폰이 좋냐를 막 고민할 때는 그 해당 핵심 부품들 만드는 회사들을 잘 사면 어느 쪽이 승리할 건가를 잘 판단하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투자자들이 하시는 고민들 중에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휴대폰 자체는 이제 혁신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계속 쓰던 거를 바꿔 쓰는 거지 더 이상 양이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소위 피처폰이라는 걸 대체하면서 스마트폰의 물량 자체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 대수 판매 대수 자체가 네,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가 늘면서 네. 피처폰에는 납품하지 않았는데 네.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나 실적들이 계속 우상향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업체 자체는 더 이상 물량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도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 게 저도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휴대폰 섹터를 보면서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폴더블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면 적어도 스크린 관점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어떤 뭐 칩이나 이런 것도 늘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폴더블로 대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 쪽 OLED 섹터나 아니면 휴대폰 부품에서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태블릿 시장을 잡아먹게 되면 어쨌든 휴대폰 벤더 입장에서 수요 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단 삼성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고 중국 업체들은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고 그렇죠? 결국 이제 애플이 언제쯤 이 폴더블 대열에 참여를 할 거냐 애플이 이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은데 주소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시장 자체가 폴더블 자체 시장이 크려면 어쩔 수 없이 애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크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여러 이제 전망들에서 폴더블 시장이 클 거다. 뭐 심지어 뭐 100배 클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포션으로 보면은 뭐 2% 혹은 뭐 크게도 10% 삼성 혼자 지금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지금 삼성만큼 폴더블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폴더블 쪽에서. 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도 어제도 심지어 이제 그 샤오미가 네. 참 되게 이들은 좀 특이한 전략인 것 같은데 그 폴더블 폰이 이제 그 런칭될 때 그 전날에 급작스럽게 온라인 이벤트를 열어서 김을 한번 뺐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우리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김을 한번 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재밌게 그 샤오미에서 애플이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또 이들이 또 온라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폰 우리가 나왔다. 배터리 뭐 전체 충전하는데 17분 걸린다. 뭐 10몇 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두 곳 다 폴더블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진하게 나왔었던 곳들이거든요. 애플도 샤오미도. 근데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명한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디스플레이적으로 폴더블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완성된 거는 정말 삼성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애플이 거기에서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사용자의 경험.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늘었죠. 그래서 처음엔 스마트폰 예를 들면 아이폰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가 3GS 정도 됐을 때 네. 사람들이 이걸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이러면서 팍 하면서 많이 이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폴더블 역시도 이 폴더블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나 다양한 앱, 즉 생태계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애플도 이거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폴더블이나 이 폴더블 시장을 확대시키는 게 결국에는 삼성이 가장 저는 먼저 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폴더블 시장을 늘리면 이게 뭐 애플한테 좋은 일 아니냐 아니면 뭐 다른 중국 업체에 좋은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지금 가장 마케팅을 하고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본인들의 폰을 또 파는 것 중요하지만 폴더블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폴더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서 폴더블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인지를 시켜서 사람들이 그래 원래 폴더블이 예쁘기도 하지만 폴더블이니까 이런 게 돼. 이런 게 예를 들면 제가 외제차 예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외제차가 겉만 멋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안전해 뭐 이런 포지션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외제차를 사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폴더블도 이게 멋있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더 뭔가가 괜찮아라는 게 사람들에게 끄덕여질 때쯤 이때 아마 애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게 원래 뭐 위성통신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다 들어올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이라고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된 거지 완전히 놀라운 건 없어요. 그만큼 아직 이 시장이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폴더블 시장은 조금 더 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치가 쌓였을 때 그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도 어쨌든 애플을 참여시켜서 이 폴더블 생태계를 키우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할 텐데 애플은 아직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애플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이제 아이팟부터 시작해서 네.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어쨌든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부소장님이 보실 때 네. 이제 폰 말고 네. 이제 폰 이후에 애플이 새로운 어떤 기기들을 만들어서 시장을 혁신한다고 했을 때 애플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기기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좀 정보나 인사이트가 있으면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와치라든지 아니면 뭐 와치라든가 뭐 요즘 뭐 언론상에 보면은 내년에 애플이 뭐 AR 글라스의 뭐 프로토타입을 공개한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무언 폰 이외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좀 설명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거의 뭐 몇 년간의 계속 떡밥이죠. 네. AR, VR 기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오큘러스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인수한 회사죠. 이제 오큘러스가 나오는 VR 기기가 판매량이 지금 초기에 그 아이폰 판매량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이제 똑같은 앱이 있을 때 내가 앱스토어용 앱을 만들어야 돈을 더 많이 벌까? 아니면은 이런 메타버스 혹은 VR용 앱을 만들어야 돈을 많이 벌까? 라고 할 때 이제 조금은 VR 쪽에 투자를 하거나 신경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앱스토어 쪽은 앱, 스마트폰 앱은 포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수많은 마케팅 없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VR용 앱은 페이스북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면 짧은 시간에 심지어 뭐 몇십억 이상 매출이 나는 데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차오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음으로 애플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VR이나 AR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계속 고민하는 게 애플이 보여주는 VR, AR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기대치를 채울 만큼 잘 세련되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출시에 대한 것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애플은 많은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제일 잘하는 건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만드는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애플에서 만드는 VR기기가 나오면 이거는 단순히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아니라 아이패드에서도 뭔가가 돼야 되고요. 맥북하고도 뭔가가 돼야 되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있는 에어팟하고도 뭔가의 싱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기술적인 세련됨, 기술적으로 우리가 심리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잘 연동되어 있고 붙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지금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혹시 네. 그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공개한 네. 그 스마트 글라스? 네네네. 레이벤이랑 네네네. 같이 한 거 혹시 아, 공개가 됐어요? 네네네. 네네네. 정말로 이제 나왔던데. 지금 딱 정프로님 쓰신 것 같은 이런 이제 일종의 정말 선글라스 같은 아, 형태인데요. 근데 아직은 그게 뭐 완벽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 자체가 이제 페이스북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VR 관련 연구를 계속하신 분이 얼마 전에 이제 국내 한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신 걸 제가 봤는데 결국 페이스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의 VR 기기를 지금 딱 저 안경 모습처럼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돼야 정말로 사람들이 매일 끼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다. 네. 그거에 대한 기술이 계속 진화되고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글라스에서 뭐 지금 디스플레이가 다 지금 구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네. 한 번도 못 봤네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되고 네. 광고가 오픈이 됐고요. 아직은 뭐 우리가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좀 더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아. 저는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삼성전자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카카오 얘기만 계속해서 그러는데 카카오 말고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시정명령을 구글에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포크 OS라고 해서 이제 변형 운영체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원래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OS. 아, 네네. 네. 안드로이드 OS가 원래는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 그러니까는 기반을 갖고 누구나 조금씩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우리가 앱 장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앱 장터는 구글이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제조사, 뭐 예를 들면 삼성이 네. 이 지금 있는 안드로이드를 삼성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되게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구글에서 계속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슷하게 지금 샤오미가 그런 전략을 쓰는데 뭐 샤오미는 중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샤오미가 폰이 나오면 플레이스토어가 없어요. 이제 그건 중국의 정책도 같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삼성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구글이 태클을 걸어서 결국 삼성이 원하는 형태의 OS 변화를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한테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OS라고 하는 게 지금 오픈소스를 갖고 마음대로 쓰는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본인들의 하드웨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길을 막는 거 아니냐. 음흠. 결국 다 구글로 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로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삼성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OS를 커스텀하는 데에 구글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른바 또 다른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샤오미가 쓰는 전략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드웨어들을 많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샤오미가 어제 신제품을 6종류를 출시를 국내에 했습니다. 샤오미가요? 네, 뭘 이게 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스마트폰 말고요. 어떤 걸 했냐면 국내에서 샤오미 패드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한 39만 원 아주 저렴하게 냈고 이어폰, 그다음에 에어프라이어. 그죠?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
무선 청소기 이런 걸 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가 다 IoT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샤오미. 네, 그러니까 샤오미는 샤오미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체중계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최근에 많아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근원의 이유 자체가 샤오미는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가 커스텀되어 있는 MIUI라고 하는 본인들의 UI OS를 써요. 샤오미 폰에선 네. 그러니까는 MIUI라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네. 이 MIUI가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OS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중국에도 수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아주 빠르게 샤오미가 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OS 커스터마이징을 중국 사람들에게 맞게 최적화를 잘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도 보면은 덕후나 팬덤을 만들잖아요. 네. 팬덤을 어떤 식으로 이들이 만들었느냐? OS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이상한 것들을 계속 리포팅을 해주면 샤오미에서 그거를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하루 이틀 만에 OS를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계속 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와 그렇게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면서 팬덤을 만들고 그 팬덤 안에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을 통한 저렴한 기기들 막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MIUI로 묶어내는 겁니다.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니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F의 그 뭐야 그 삼성 같은 경우도 한번 그렇게 OS를 타이젠이라고 하는 네. OS를 써서 워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삼성의 워치를. 아, 근데 구글이 그거 못하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구글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최적화나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소비자들이 모든 기계 이제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할 때 블루투스 온, 오프, 뭐 이렇게 페어링 이렇게 복잡했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애플의 그 이제 에어팟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끼면은 바로 연결되고 예를 들면 맥북에서 뭐 그냥 낀 상태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맥북으로 넘어가고 이런 네네네네. 것들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본인들이 만든 디바이스랑 본인들이 만든 운영 체제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삼성이나 이런 갤럭시, 그러니까 그 갤럭시 차원에서는 결국 다른 본인들의 하드웨어와 잘 심리스하게 아주 이제 미려하게 잘 연결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에 이제 OS에 대한 권한이나 커스텀에 대한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었던 이러한 판단 그리고 향후에 구글의 움직임이 실제로 이제 애플도 네. 우리가 말하는 샤오미 같은 하나의 생태계로서의 접근이 더욱더 유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네. 있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도 OS 하나 좀 만드세요. 메리츠 OS요? 네. 아, 저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키면 바로 우리 이다솔 부장님 얼굴이 빡 나오면서. 그런 OS는 그거 네. 사지 마! 이렇게 막. 사용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선글라스에다가 네. 네, 부장님 사진을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서 끼면 그냥 사진에 부장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츠 그 AR 기계입니다. 이게 약간 사람인데 가끔 이제 AR, VR 기계 생각하다가 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가끔 상상이 네. 있는데 이렇게 이제 HTS가 여기 안경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깔짝하면은 매수. 아 왼쪽은 매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매매가 엄청 편하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눈 간지러워서 깜빡깜빡하면 근데 이제 주무실도 나오거든요. 정프로님이 그걸 끼시면은 하루에 거래가 얼마큼 될지 조단이 조단이 이 고객 하나 잡으면은 이제 증권사가 먹고 삽니다. 이제. 아 하여튼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대체로 이제 그 최고 앞에 지금 서 있는 회사들이 뭐 구글, 애플 혹은 뭐 우리 삼성 하드웨어 쪽으로는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디바이스들을 그리고 그 환경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아, 이 주도권은 좀 안 놓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우리나라 네. 회사들도. 어쨌든 이 폴더블 시장은 분명히 네. 지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물량이 없어서 못 네. 만들 정도로 뭐 재고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 정도로 지금 폴더블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좀 삼성이 잘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생태 그리고 팬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팬덤을 좀 잘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저희 뭐 AR VR 기계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휴대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를 상당히 잘 따라왔고 폴더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제 기술을 이제 리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그 가상현실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도가 이제 페이스북이 치고 나갔고 이제 애플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 삼성의 VR 기기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소장이 보실 때 네. 삼성이 이런 뭐 AR, VR 관련 기술들은 어느 정도 단계고 이 페북이나 뭐 애플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 경쟁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좀 더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뭐 전 이제 뭔가 구글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나오는 VR AR기가 되게 혁신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잠깐 삼성도 했었지만 결국 그거는 영화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보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VR 관점에서부터 지금 있는 업체들이 생각하는 게 플랫폼으로서의 VR을 생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플랫폼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탈피한. 그렇죠. 네. 그렇게 가려는 그림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삼성도 만약에 VR AR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아닌 페이스북처럼 또 다른 그 어떤 컨셉, 또 다른 OS로 가지 않는 이상은 쉽지 네. 않다라고 보입니다. 생태계를 받쳐주는 컨텐츠 싸움이. 네, 컨텐츠도 그렇고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계속 요즘에 VR에 목을 매는 이유가 결국에는 페이스북은 지금 스마트폰 앱 안에서 움직이면 네. 결국 자기네들이 커봤자 애플, 구글의 그렇죠. 어떤 이제 어떤 지배를 받거나 수수료를 결국 구글, 애플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오큘러스는 이제 오큘러스 자체에 페이스북이 만든 OS가 탑재가 돼 있고 별도의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큘러스에서 이미 구매되는 거는 그거는 별도, 그러니까 오큘러스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미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예 모든 통제권을 본인들이 가지니까 애플과 구글 상관없이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가는. 애플이 스마트폰 초기에 앱스토어를 장악하고 이제 네. 생태계를 쥐었듯이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그렇죠. 오큘러스를 통해서 그런 플랫폼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가 아직은 비싸서 많이 안 팔리지만 홀로렌즈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스마트폰 OS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그리고 본인들이 있는 팀즈 이런 자신들의 OS를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VR 시장에서 지금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예 OS나 기존에 네. 있었던 스마트폰 산업하고는 동떨어진 쪽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네. 1등이 되거나 네. 사라지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애플은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의 어떠한 생태계를 그대로 거기까지 확장시켜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들이 지금 하듯이 네. 또 다른 형태의 넥스트 레벨의 OS나 넥스트 레벨의 완전한 플랫폼이나 또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별도로 뛸 것이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애플이 별도로 뛰어서 간다. 그럼 저는 오히려 삼성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우리도 결국에는 애플에서 인정한 게 자기네들의 OS,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OS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네.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혹은 VR, AR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따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 더 이상 구글하고 손잡을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아니면은 하지만 네. 애플이 만약에 기존 OS와의 아주 연동성을 잘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또 분명히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폰 13. 네. 짧게 12 넘어갑니까? 12보다 못합니까? 고장 나신 분은 사시고요. 아니 판매량 빨리 얘기해요. 판매량 아래. 12보다 더 히트 친다? 아니면 12보다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14가 네, 나와서 12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 13은 좀 아니다. 약간 좀 우리 옛날로 좀 S 느낌 있잖아요. 폴더블은 네, S 느낌. 초대박 아니면 대박 아니면 중박. 폴더블은 지금 재고를 최대한 만들 수 있으면 대박 가능하다. 하지만 늦어지면 이게 유행 같은 상품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김이 빠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과 함께 오늘 애플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비교 한번 좀 해봤고요. 그 회사마다 숨어있는 전략 같은 것들도 오늘 같이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벤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뭐 그 저 렌즈에서 막 뭐 화면 구성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카메라만 들어가 카메라만 들어가 있네. 그 스피커 정도가 아마 좀 들어가 있는 프로토타입 개념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려고 좀 바로 알아보셨죠. 봤죠. 왜냐면 저는 이제 선글라스가 이제 필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봤는데 페이스북에서 네. 이제 나중에 협찬이나 홍보하시면 이제 이거 드시듯이 이제 나중에 이러면서 이제 댓글 이제 찍으셔서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 찍히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김덕진 부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